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7월 11일에 실시되었던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모의고사 영어영역 해설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담화의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지문에 Please be aware of the rules for using balconies as follows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1번 발코니 사용 수칙을 안내하려고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화자의 의견 파악하기입니다. 대화 내용 중에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ll, if you've decided to learn a foreign language, you need to set specific goal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2번 외국어 학습 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화자의 관계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5번 사진작가와 유기견 보호소 직원입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그림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남자가 했던 말 중에 You are so beautiful in your striped dress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결국 줄무늬 드레스를 입은 네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은 줄무늬 드레스가 아니라 점이 그려져 있는 드레스죠. 4번이 틀렸네요. 따라서 4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화자의 할 일 파악하기입니다. 여자가 했던 말 중에 Could you make the tags?란 표현이 있었어요. 그때 태그는 네임 태그, 즉 이름표를 뜻하죠. 따라서 5번 정답은 3번 안내 학생 이름표 만들기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지불할 금액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4번 86달러입니다. 따라서 6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스쿨버스를 놓친 이유를 고르시오. 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유 파악하기입니다. 남자가 했던 말 중에 My apartment elevator was out of order.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라는 말이 나왔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입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Translators for All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지원 자격, 근무 장소, 급여, 지원 방법 다 언급됐는데 채용 인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9번 문제입니다. Firefly Worker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담화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문장 속에 We will hold the event even if it rains. 비가 오더라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다라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비가 오면 다른 행사로 대체된다. 이게 틀렸죠. 따라서 9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베개를 고르시오. 1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화자의 선택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대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입니다. 여자가 What do you have to do next for the exhibition? 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문장 뒤에 연결될 남자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I'll pack all my paintings for delivery to the gallery입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대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입니다. 남자가 I wonder if I can change the dates of the trip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문장 뒤에 연결될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Of course, when are you available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대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입니다. 여자가 That's right, choosing the right rocket for you is essential 이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Okay, I should drop by a shop to see which rocket suit me 입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4번 문제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대화에 적절한 응답 고르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You really make me think again about using food delivery입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니키가 크리스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입니다. 정답은 4번 Why don't we accept the proposal to try something new입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6번에서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을 멈추고 영어 지문과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담화의 주제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1번 Animal Related Terms in Financial Sector입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은? 1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자, 다른 건 다 언급이 되는데 고양이는 언급되지 않았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We are now badly understaffed in our department, so I would like to request that more staff members be hired. 자, 이 문장 때문에 정답은 3번 부서의 추가 인력 고용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수전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심경 변화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2번 worried에서 proud로 바뀐 거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4번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점을 얻으려면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production and market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1번 Agent who conduct the task of living with what they learned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요지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5번 생태계 관리 시 빈곤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주제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1번 Negative Effects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on Self-Perception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2번 Why a big leap melody tends to go back home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도표의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6번 문제입니다. 애나 메이 워렁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내용 브릿지 파악하기입니다. 지문 중에 Frustrated wrong left for Europe in 1928 where she had main roles in many notable films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유럽에서는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다? 아, 이거 잘못된 거죠.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7번 문제입니다. Little Adventure Fag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내용 일치 파악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Total Number of Fag Available for Sale is Limited to 200라고 써있습니다. 5번 총 판매 수량에 제한이 없다. 이게 잘못됐죠.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2023 오크필드 미니 마라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내용 일치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2번 13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2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법상 판단하기입니다. 4번의 being을 are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입니다. 4번의 higher, 더 큰이란 말을 작은이란 말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3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replace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32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he Suppression of Authorial Presence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3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More flexible and able to adapt to a variety of environment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4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하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mpartial Formulation of Standards for its Assessment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흐름 파악하기입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6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 C, A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은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 A, B입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은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8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9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요약문 완성하기입니다. 자,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differences이고요. 빈칸 B에 들어갈 말은 survivability입니다. 따라서 이 4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1번에서 42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파악하기,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영어 지문 내용과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4번 The Flowing Cognition Caused by Flawless Memory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문맥상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입니다. C번의 unlikely를 likely로 수정을 해야겠죠?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3번에서 45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 지친 대상 추론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영어 지문과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3번에서 45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영어 지문과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4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정답은 2번 CBD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4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지친 대상 추론하기입니다. 자, A, B, C, D 모두 다 소년인데 5번만 피아니스트 페더르브스키죠.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자, 5번 틀렸죠. 페더르브스키는 짧은 공지 후 소년과 함께 연주했다? 이거 틀렸습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7월 11일에 실시되었던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영어영역 해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모범 정답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